경찰서 형사과안 쪽에 상자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. 지난 12월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위해 유모차를 훔친 외국인 유학생을 붙잡은 뒤 택배가 연이어 배달된 겁니다.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택배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털옷과 기저귀 같은 각종 육아용품이 담겨 있습니다. 광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는 사연을 접한 뒤 지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학생에게 유모차와 유아복을 전달했습니다. 네, 같은 부모 입장에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된 형편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도움의 손길은 광주 전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. 유모차는 한 분이 지원해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경위님께서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기저귀랑 뭐 이런 게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보낸 거죠. 현재까지 도움을 준 시민은 7명. 아직도 경찰서에는 유학생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부산이나 인천,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유아용품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.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감사드립니다.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품들을 받는 대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 KBC 이준입니다.